도다지를 개 치우는 땅, 또 거기 치운선에 내연남 김충식이 지어놓은 집도 있는데. 김충식이 소유가 이걸로 돼 있어요. 저 위에 지붕 있죠, 가건물 판넬을. 김두관 의원님, 우리 한지로 의원님, 김희경 의원님, 우리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조오섭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함께 해주셨어요. 홍천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내에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이고 또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민주당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양평군청, 그다음 김성교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토부 장관실 등등을 압수수색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아! 김두관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지로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희경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인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오섭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동균 전 양평부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적으로 왔습니다. 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계된 노선 변경, 종점 변경과 관련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간주하고 저희 당내에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보냈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당군 이래 최악의 이코언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끝까지 해묻고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입니다. 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을 때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게 없다. 전면 재검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고속도로 변경 부지 안에 김건희 여사 일족의 땅이 있었는지를 파악했는지, 왜 재검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김성교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규 의원은 8월 달에 국토위에서 나들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점이 변경되려고 했던 것은 5월 달에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안들입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이고 또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민주당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양평군청, 그다음 김성교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토부 장관실 등등을 압수수색해야 될 것입니다. 요건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원안,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이 양서면 곡수리로 가는 안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2021년에 너무도 어렵게 예타가 통과된 그 안입니다. 이게 올해 5월 8일 날 갑자기 뭐 심지어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이게 공고된 것조차도 모르게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서 변경이 됐다. 아, 이게 말이 되느냐. 1조 8천억 가까운 사업이 예, 그것을 보여주는 전체 지도가 되겠고 저희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그 남양평 IC와 지금 현 위치 사이에 JCT 연결구 종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 국토부에서 이 JCT가 오면은 먼지만 나지 무슨 여기 현 위치에 이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도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가 그 IC하고 1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IC가 여기 나오는 것보다는 IC가 1km 떨어져 있는 게 부동산적 가치로는 더 높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500m, 여기서 1km 사이에 연결이 됨으로써 엄청난 이 통행량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2년 7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이번에 5월 8일 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언제 이 변경 논의가 시작됐느냐, 우린 결과만 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걸 찾아 들어갔더니 22년 7월 18일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공문이 비밀이다, 비공개다,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노선에 대한 그 도로공사와 용역사가 와서 판넬로 노선을 설명했다, 비공개다, 민감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노선이 들었느냐, 이 세 개 노선이 들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인데, 본인들은 아니다, 원래 예타안이 들어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희가 그럼 왜 비공개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라운 것은, 그러고 8일 있다가 양평군이 그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데 세 가지 노선이 들어있는 안을 검토 안으로 양평군이 제출합니다. 8일만. 양평군에서 어떻게, 의원들도 모르고 어떤 협의 구조도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양평 안을 만드는 어떠한 의견도 없었는데 그것이 결정돼서 올라갔는가. 저희는 이 8일 안에 이 모든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비공개를 해왔고, 그리고 이런 1조 8천억이 되는 국책 사업을 지금 담당자는 본인이 했다, 본인이 그냥 세계 안을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있고, 또 이 사이에 김성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선임이 됩니다. 이 18일과 26 사이인 22일에. 그래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도로가 목적이 됐던 게 두물머리에 주말에 그 지옥 같은 6번 국도의 그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안은 그거하고 훨씬 멀어져 있는 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왜 이것을, 우리 주민들 계시지만 주민들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도 모른 채 급변했다. 2023년 5월 8일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길이도 더 길어지고. 지금까지 예타가 너무 어렵다라고. 뭐 IC 하나도 못 만들어준다고 하던 국토부가 돈도 더 들고 IC도 만들어주고 왜 변경했는가. 그리고 3번, 교통정체 해소라는 방향하고는 멀어졌고. 4번, 한 번도 지역에서 바뀐 적이 없는 노선이 급변했고. 5번, 양평군이 8일 만에 3개 노선을 제안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6번, 양평군수, 지금 전진성 군수도 5월에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양평군 예비 후보 시절에 만나가지고 두물머리 교통지옥을 해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이 변경안은 두물머리하고는 더 멀어졌다는 말씀이고요. 7번, 김성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시점하고 공교롭게도 이것이 겹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우리 책인가? 예, 그런,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8번, 김성교 의원은 자기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아까 주장했는데, 우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미 8월 달에, 7월 달에 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IC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IC 나들목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 변경이 IC 때문에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 2차 주민협의가 올해 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양평군의 2차 협의 요청안은 딱 세 줄입니다. 양평군 지나가는 구간에 IC만 만들어달라. 우리 여기 강화 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랬던 건 노선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IC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김성규 의원도 얘기했고, 전진성 군수도 얘기했고, 그 2차 협의도 딱 세 줄입니다. IC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아홉 번째, 그 원희룡 저 장관은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냥 검토 의견이라 하는데, 이번에 주어진 문건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느냐 하고 그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주민 저희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전화로 김성규 의원에게 방상안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미리 전화를 했고 김성규 의원이 좋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그 우리 동부지역 노인 보수교육에서 아마 여기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 축사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김성규 의원이 이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화 주민들, 강상 주민들의 발전과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쓰겠다는 말씀은 저희들 모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